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류학자로서 또는 철학 인류학자로서 인류 문명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결국은 문명이라는 게 갓파더와 그레이트 마더의 대비라 그럴까? 그 대비가 때로는 대결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갓파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갓파더, 그레이트 마더. 갓파더, 그레이트 마더 이렇게 있는데 흔히 갓파더라는 게 갓하고 파더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같이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갓파더를 붙여가면 갓파더 대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갓과 파더가 처음에는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갓이 파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갓파더가 되고 그레이트 마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성에는 원래 신이 원래는 모계 사회 때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이제 가부장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남성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한테도 갓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는데 갓마더 할 수 있어요. 갓마더. 이게 갓마더는 뜻과 마찬가지죠. 갓마더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래 잘 안 하니까 그레이트 마더를 합니다. 말하자면 갓파더와 그레이트 마더. 그레이트는 좀 위대한 어머니. 말하자면 위대한 어머니가 되겠죠. 위대한 어머니. 갓파더는 이건 하느님 아버지죠. 하느님 아버지. 근데 이렇게 보면 인류 문명권을 이제 쭉 나눠 볼 때 갓파더를 치중하는 문명이 있고 그레이트 마더를 치중하는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더는 이제 대모라기다. 큰 어머니. 그죠? 대모. 이거는 갓파더는 되게 이제 천부죠. 아버지죠. 그죠? 천부. 천부 대모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인류 문명이 지금 국가도 있고 제국도 있고 세계 이제 크잖아요. 사실은 그 출발은 어디겠어요? 출발은 간단해요. 그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건데, 가족, 패밀리. 패밀리가 그 출발이에요. 그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이제 가족이 가라는 집이 확대되는 게 집이 확대되는 게 국가죠. 그죠? 국가. 국가죠. 근데 국가가 또 이제 축소되면 가가 됩니다. 가가 국가고 국가가 또 가야. 결국은 이제 인간이 대단한 문명을 이룬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근데 이제 가의 문제점은 이제 가족주의라는 게 너무 이제 가족 이기주의 같은 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족 이기주의를 넘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반대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가 패권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을 중시해야 돼. 말하자면 가를 너무 중시할 때는 이제 국가가 또 균형을 잡아주고 국가가 너무 또 중심이 됐을 때는 이제 가가 이제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가 국가고 국가가 가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세계가 하나고 하나죠. 그죠? 내가 세계다. 이래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세계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사라는 게 축소를 하면 가족이고 확대를 하면 국가입니다. 국가. 근데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가족, 심리, 나중에는 이제 종교 형태로 나오죠. 갓파더라는 게 이제 종교, 하느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 가족, 심리, 종교라는 게 사실은 거의
이 동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가 강화된 게가 있고 부계와 모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무명이 있고 또 부계보다 모계가 강한 무명이 있어요. 그 심리를 보면 이제 부계가 강한 쪽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문화권이고 부계와 모계 사이에 이제 신데렐라와 나무꾼과 선녀 신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더 콤플렉스 신화가 있죠. 근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더 콤플렉스 신화. 모계가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원형을 따져가면 그 위대한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그렇죠? 가 있어요. 우리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서 외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거의 극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자 특징이면서 또 우리나라의 병폐야. 그 말하자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거나 외침을 받으면 결국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게 누구겠어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계가 강한 쪽이 있고 모계가 강한 쪽이 있고 이렇게 되면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포를 합니다. 유대 기독교 이슬람은 굉장히 부계가 강하죠. 이제 모계는 이제 우리 쪽에 그 도교 신도 뭐 우리나라는 또 풍유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 문명 자체가 가족 심리 종교로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쉽게 그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로 갓파더와 그레이트 마더의 그 대비다. 또는 뭐 대결이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결이다 대비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남녀의 특성이 가족의 특성이 되고 그 가족의 특성이 국가의 특성이 되고 그런 국가의 특성이 속에 이미 종교가 숨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그런 그 관계를 알면 오히려 뭐 거대한 세계나 문명에 대해서도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 그 어머니를 부를 때는 뭐 어린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린애 때 맘마죠, 맘마. 그죠? 그 파더, 마더라는 게 영어로만 돼. 영어로 우리가 뭐 이래 부르지만은 우리는 뭐 보통 파더, 파파, 아빠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더는 마더, 마마, 엄마 이래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엄마라는 게 사실 이 발음이 세계적 공통어입니다. 세계적 공통어. 그 어린애가 말하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적 공통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말이고 원초적인 말이니까.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그 father 할 때 far는 우리가 글자로 그냥 읽으면 F죠, F. mother는 M이잖아요, M. 그래서 father를 A에 붙이면 이 father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M도 그 M을 살리면 엄마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세계 언어가 같다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세계의 그 세계 언어의 뭐라 그럴까요? 그 공통 뭐 모라 그럴까? 모호적이죠. 이 어머니에 가까운 거니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 사회, 부계 파더를 중심으로 하면 부계 사회, 마더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모계 사회 되는데 원래는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옮겨 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시대는 물론 이제 부계 사회지만은 역사 이전에도 사실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거의 그 뭐 신석기 이후에는 거의 뭐 부계 사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모계사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인류가 어느 지점에선가 한 장소에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그
father, mother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언어의 그 어근이라고 해요. 어근. 어근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God,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 중에도 보면 God, good, good이라는 게 있죠. 이 God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good 발음은 비슷하죠. God이나 good, good 비슷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Good을 얻기 위한 거예요. Good. Good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복을 달라는 거야. 축복을 주소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good, 행운 뭐 이런 걸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비는 이 하나의 동사적인 것의 결과죠. 굿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굿이 온 건데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게 굿이야. 굿. 예. 절이나 교회에서 하나의 제사, 의례를 하는 게 굿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시적으로 우리말로 굿이죠. 굿. 우리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 그래서 결국은 이 발음에서 다 같단 말이에요. 이게. Father, Mother, God, Good, Good 다 같죠. 그래서 그 이 결국은 그 인류 문명의 그 원형 같은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 Father와 결국 Mother죠, Mother. Godfather, Great, Great Mother죠, Great Mother. 그래서 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국 가족이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하늘 어머니가 할머니야. 그리고 그러한 우리 발음 용어에서 그 인류 문명의 원천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문명의 어떤 과정을 철학적으로 뭐 얘기할 때는 흔히 뭐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흔히 진선미를 따지잖아요. 삶의 어떤 그 뭐 지침이라 그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항상 진선미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그 이 역사를 전개하고 또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철학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진선미를 만들어내는 나타내는 하나의 변형이야. 그 진선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형되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철학자들이 행위상학적인 또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만은 그런 그 변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칸트가 흔히 뭐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비판의 진선미를 이야기하고 양심을 중시했죠. 헤겔은 뭐 정반합 이렇게, 니체는 힘의 의지, 도덕적 자연주의, 예술성향, 이게 다 진선미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들레즈는 영토와 탈영토와 재영토와 이렇게 있고 무슨 되기 뭐 무엇의 되기라는 게 있어요. 비커밍. 데리다가 이제 구성 해체주의가 되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와 진리를 분리를 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존재에서 뭔가 인간의 사유가 들어가서 덮어씌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알맹이는 뭐야? 알맹이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잘못하면 인간이 실천 이성에서 사악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도구 중심으로 도구적 인간이 너무 확대되면 결국은 뭐 기계가 최고다 이래 될 수 있다면 기계적 인간이 되면 세계를 기계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를 부품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계로 만들면 전부 부품화 돼가지고 조립되잖아요. 기계는 부품의 조립으로서 기계란 말이야. 그럼 세계를 기계적으로 본다는 건 세계를 부품의 조립으로 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그 하나의 바디, 원 바디, 하나의 나의 신체로서 이거 유기체적 하나의 독자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 인간이 뭐 전체의 부품이 된다 그러면 뭐 인간이 그 자기의 삶에 뭐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죠. 그저 부품이라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생명체가 기계적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리가 사용 안 할 수는 없어요. 기계를 잘 사용해야 되지만은 내가 왜 기계와 다른가를 또 동시에 알아야 돼. 왜? 그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더우리가부품이아닌나의유기체를이제생각해야되고흔히뭐유기체에대해서부정적인생각을하는사람도많아요왜인간유기체가뭔가사유를해가지고자연적존재즉자연을이제왜곡하거나훼손하는경우가많아요너무자연을이용의대상으로보기때문에자연자체삶을그자체를왜곡한단말이에요그래서이용이너무강화되면결국뭡니까인간이내가상대방을내가사물을전부이용으로하려고하면어떻게되겠어요이용만하려고하면사악하게되는거예요간단해요그게복잡하지않아요그래서그같이더불어살면서서로이용도하죠이용하지말자라는게아니고이용도하면서더불어사는것도동시에같이있어야이게인간이사악하게된걸면할수있어요그것은우리가사악하게되지말자이렇게주장한다고되는게아니에요그게그것이아니고이자연자체에대해서이해를하고생성적인우주비커밍적우주에대해서이해를하고어떤우주적소리소리가나한테무슨말을하는구나이런식으로세계를이해해야된단말이에요그래야이제되는거죠그래서인류라는게이제철학이라는게최근에는뭐인류학과융합을많이합니다특히서양의후기철학후기근대철학은거의인류학적내용들을이제융합시켜가지고철학을재생산해내는겁니다그래서철학과인류학인류학속에는이제고고학과지질학이포함됩니다그래서지금후기철학자들이많이이야기하는게전부인류학을동원하고여기에또언어학도포함되겠죠해서자기철학을전개하는겁니다근데어쨌든그철학과인류학이이제서로융합함으로써다시말하면인간의사유와문명체계가이제융합하면서서로이제대화를하는겁니다대화를하면점점이제그이대그대화를하는형식의철학이나옵니다그게바로이제철학적인류학인류학적철학이렇게되는겁니다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한걸좀더이제요약하면그서양철학은크게보면근대철학을칸트와니체로요약할수있어요그래서그칸트의시대는뭐순수이성을주장했지만은니체의시대는힘의의지도덕적자연주의예술적생리학이렇게이제그결론이납니다들레지같은거는기계생성기관없는신체혹은신체없는기관이렇게해서이걸전체로리조음학이라고그러죠그에대해서제가이제주장하는것은신체적존재론이에요신체라는게기운생동의표현이란말이에요이게기운생동신체적존재론은신체가존재이고존재가기라는뜻입니다이게종합적으로네오샤머니즘으로이렇게되어있죠그래서그철학과문화가만나고만나서그것을통해서인류학적문화해석인류학적철학철학인류학을이제쭉해보면그현대는이제그기계기계가중심이된이제철학이에요사실은그런데기계가중심이되는것은뭐시대적뭐산물이겠지만우리가기계와더불어살면서도나는기계가아니다라는생각을해야됩니다내가생명체다라는생각을해야돼요그렇게이제해야지만이제정신병이안걸리는겁니다그약간이제철학에대해서또문화에대해서네거티브하게얘기를하면철학은문화권과어떤각문화권에있죠문화권과각시대의정신의표상이에요철학이그정신의기표를할수도있고즉그게표상이에요정신표상인데그정신의표상은약간뒤집어서말하면그시대적정신병이라는거예요정신병그러니까그걸극복을잘하면뭐정신인데그걸극복을못하면바로정신병이되는거야그래서철학은정신병혹은정신혹은정신병이되는거야잘못하면정신병이정신분열증에걸리죠그래서현대는정신분열증에걸린문화라고볼수도있어요그래서그흔히뭐그심리학도이제분석할때는정신분석학이이제분열분석이라까지간단말이에요워낙분화되어있으니까그래서그런것을극복해야된단말이에요그래서정신이정신병이될수있기때문에이걸극복하면좋은데극복을못하면정신병이되는거야과거인류보다현대인류의특징이뭡니까과거인류는정신병에걸리는경우는없어요뭐지금차례가그거어떻게정하냐하지만정신병에걸리지는않아왜배고파서죽을수있지만요즘에는뭐
현대 배고파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그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지금 우리 그 인류 생활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철학은 정신을 표상하는 거지만은 그 동시에 정신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제 알고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유심론, 유물론 하지만은 지금은 뭐 유물론이 득세를 하고 있죠. 그게 결국은 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유물의 출발은 관념입니다. 사실은 관념. 그래서 관념이 그 기계가 되거나 기계에 항복하는 기계라는 게 사실은 잘못 사용하면 전체주의입니다. 기계.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죠. 기계가 잘못되면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기계주의가 되면 그게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유물론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는 걸 다시 이제 찾아갈 때 우리가 그 문명과 자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저는 뭐 홍익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홍익 자연. 홍익 자연. 우리가 홍익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인간에다가 인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자연. 과거에는 뭐, 이런 스님이 홍익 인간을 했잖아요. 홍익 인간. 홍익 인간 했죠. 이제 자연으로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연이란 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생명.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걸 이제 기계라, 기계. 기계에서 생명으로 다시 이제 순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건강한 가족과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문명을 요약을 하면 갓파더와 그레이트 마더인데 건강한 그 인간, 생명체에 대한 그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레이트 마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파더에서 마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더. 마더 쪽으로 가야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평화가. 이것은 뭐예요? 파더 쪽은 결국 전쟁을 했죠. 전쟁. 파더 쪽은 결국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 전쟁. 마더 쪽으로 가야 이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전쟁이냐, 평화냐라 했을 때 이제 그레이트 파더에서 그레이트 마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파더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문명적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마더, 즉 평화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인류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요약하면서 오늘 그 그레이트 파더에서 그레이트 마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